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시집이 서면입니다. 이제 저는 집사람과 함께 영화 사랑의 선물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여기는 지하 3층. 주변에 상품 광고도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3,990원. 더 착한 통닭.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켓. 11시. 인근택관이요. 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마지막 상영입니다. 11시. 어제는 8시 15분. 그저께는 3시 16분 모두 변두리 시간에 영화를 배친 그런 상황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엄청 많이 스크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으면 단 1시간씩 한 차례 상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오동 사랑했습니다. 아예 영화 상영 안내도 빠져 있습니다. 완전 뭐 비밀 통로처럼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셀프 티켓팅, 티켓 박스. 영화를 상영해도 아예 안내라든지 홍보판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입니다. 몇 칸이요? 아, 인근택한 저기 있네, 이거. 5칸입니다. 아, 이 영화 보러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임근택관. 모두가 안전해지는 안전속도 50을 보여주세요. 아, 그래서 50쇼. 오, 그래도. 아, 아저씨.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서. 오셨네요. 50? 쇼.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주축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라면도 국가대표 라면만 먹는다.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지. 농심 신라면. 주문할 때마다 자동 할인. 이야, 애국자들 많으시네. 여기요, 슈퍼클럽. 8월 한 달만 구독비는 반값, 혜택은 2배. 매월 받는 정기 할인. 영화를 요기요 슈퍼클럽 기다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피자.